회사 서명권자가 됐습니다. 저는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남편의 비서와 손을 잡고 제 은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장 비서, 해외 계좌에 있는 우리 회사 자금이 자그마치 1,300억이야. 그거 실적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 같이 위조해주면 네. 내가 확실히 한몫 떼줄게. 나 좀 도와줘. 사모님. 그래? 정말이죠?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 저 진짜 그동안 회사에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이렇다 할 보상 하나 못 받았는데 역시 저 챙겨주는 건 마음 넓은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모님 이 한몫 다 바쳐 최선을 다할게요. 멋져. 그렇게 비서와 저는 회사 권리 변동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위조해서 은행에 제출했고 결국 1,300억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치매 남편의 권한 위임으로 거액을 얻게 된 저는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1,300억을 잡고 아내가 부서하고 손 잡고 1,300억을 빼돌렸다. 이거 잡혔어. 네. 싱겁게 잡혀버렸네. 뭐 영화 같은데 어떤 사연입니까? 네, 사건은 2001년 1월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요 해외 해운업체 두 곳을 운영하는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이 무려 미화 1억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3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남편은 뇌경색과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이 남편이 두 회사에 대한 서명권자 권한을 사임한다는 서류가 제출이 됐고요. 다음 달 공증까지 됐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요. 아내가 대신 이 서명권자에 선임됐음을 공증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돈을 빼돌려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입원 치료를 반복하던 남편은요. 2007년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뒤늦게 아내와 비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요, 두 사람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회사 돈 1,330억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거나 인출해서 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야, 1,300억이면 정말 간도 큰 거죠. 그쵸. 그럼요. 근데 결국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되면서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네, 이 사건에서 결국 이 비서와 아내는요, 특가법상 이 사기 혐의로 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이 수상했던 점은요, 당시 은행 쪽에서 먼저 서명권자 변경을 거부하자 이 두 사람이 은행의 법률 자문료를 대신 내뒀다는 점인데요. 또 남편이 병원을 옮길 때 남편의 뇌경색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기도 했습니다.